가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좀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네. 초반의 움직임입니다. 자, 오른쪽 연결 좋았습니다. 빈 공간. 자, 차돌이 수비 두 명 뒤쪽으로 네, 설정 내줬습니다. 자, 앞쪽에서 아크시점을 틀렸습니다. 자수! 이건 완벽한 골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패스. 자, 야, 박주영이 또 해내는군요. 명불 허전의 득점이고 네. 지금 들어간 움직임도 좋았고 다시 한번 네. 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앞쪽으로 슬쩍 찔러주면서 네, 지금 기동원 선수였군요. 기동원이 내주면서 네. 아 정말 뭐 지금 보시면 그냥 바로 때렸어요. 네, 여기서 기동원 선수 흘려주고 박주영이 연결이 되는 순간 골키퍼가 네. 뭐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떴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득점 장면인데요. 첫 번째 골이 나오는 장면인데 자 구자철 그리고 이용래 그리고 남태희 선수에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앞쪽으로 전진 배치가 됐고요. 실적 내줬고 자 그리고 옵사이드 트랩을 네. 교묘하게 벗겨내면서 이건 작품입니다. 우리가 미드필드에서부터 패스로 만들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동원 선수가 수비를 맡고 있는 차두리의 대체 요원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주영이죠. 네, 박주영이죠. 자 네. 길게 치고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단독 드리블. 야, 기성룡 선수군요. 네. 앞쪽으로 지금 박주영 선수가 밑에 쪽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성룡 예. 선수가 공격에 좀 가담을 해봤고요. 자, 그만큼 또 기성룡 선수가 없는 공간이 자, 반대쪽 열렸습니다. 네. 에너지. 자, 문전. 자, 위험합니다. 그대로. 아, 이번에도. 자, 살아있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자, 실점이에요. 이게 들어가네요. 아, 지금 어설픈. 자, 여기서 막아냈는데. 자, 이번에는 집중력 문제를 좀. 들어온 선수가 없었고요. 바로 그 위치에 상대 공격이 좀 시작이 됐죠. 자, 알무투어가 네. 반대쪽으로 잘 열어줬고 그리고 알 에네지가 중앙으로 연결한 것을 정성력이 잘 막아줬는데 자, 여기서 뒤로 세도에 들어오던 알리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맙니다. 네. 자, 지금부터 측면 쪽을 뚫린 것은 조금 안타까웠고 사실 지금은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가 아주 위협적이었고요. 또 전반전 때도 우리가 측면 쪽을 돌아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상당히 고전을 했고 그렇죠. 특히 바로 이 알 에네지 선수 자, 그렇게 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한 골을 해냈고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김재성 선수와 정성룡 선수가 엉키면서 네. 아, 잠깐의 순간입니다만은 지금 빈 공간이 발생했다는 것, 이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 길게 자, 지금 첫 골 장면인데요. 알 에너지가 연결해 주고 정성룡이 잘 막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네. 알리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자, 지금 좀 전에 상황인데요. 실점 장면이죠. 자, 여기서 네. 뭐 쿠웨이트 더 보이네요. 네. 자, 아무튼 이 측면 쪽으로 갔던 패스 자체가